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우리가 드론을 제작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드론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튜브를 떨어뜨리는 드론, 산에서 나무들을 관찰하다가 재선충병이 걸린 나무를 발견하면 자동으로 위치를 저장하고 사진을 찍는 드론, 빨간색 자동차를 따라다니는 드론, 과속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는 드론 등 미리 정해진 미션이 아니라 비행 중에 실시간으로 드론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비행 컨트롤러만 가지고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물론 사람이 직접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10시간 동안 비행하는 5대의 드론을 한 사람이 보고 있어야 된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작은 컴퓨터를 컴패니언 컴퓨터라고 합니다. 컴패니언 컴퓨터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또 컴패니언 컴퓨터로 빅소크를 제어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라즈베리파이와 파이썬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빅소프와 연결하고 또 라즈베리 파이를 무선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무선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테더링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드론에 함께 실어놓는다면 LTE 통신망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통신 거리가 무제한인 드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터미널을 통해서 SSH 접속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무선 접속하고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코드를 짜서 픽소크가 장착된 드론의 시동을 걸고 실시간으로 자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라즈베리 파이 4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4가 준비물로 지금 구해놨고 그리고 빅소크가 있어야 되겠죠. 빅소크는 버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빅소크 1 그러니까 2.4.8 버전인데 빅소크 4나 빅소크 6 아니면 뭐 큐브 뭘 사용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에 사용할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가 한 장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라즈베리파이를 컴퓨터에 연결하기 위한 USB-C 타입, 예, USB 코드, 그리고 픽소크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예, 픽소크를 컴퓨터에 연결하기 위해서, 요거 마이크로 USB 코드, 여기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픽소크는 미리 세팅을 다 완료를 해놔야 합니다. 픽소크에는 펌웨어는 아두파일럿 펌웨어를 설치를 해놓으셔야 되고, 아두파일럿을 이용해서 드론이 실제로 비행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모든 세팅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빅소크 세팅을 한 것 자체를 잘 모르시겠으면은 사실 지금 이 강좌를 따라올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다른 강좌를 먼저 좀 따라해 주셔야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펠콘샵 빅소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빅소크 드론 제작 가이드가 있죠. 여기 2-1편 요거랑 2-2편이랑 요 두 개를 둘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1편은 픽소크 연결하는 방법이고 세팅하는 방법은 2-2편에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좌는 2-2편까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강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2-2편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터 상의 미션 플래너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선 통신을 라즈베리 파이와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는 환경, 그러니까 이 사무실 집이죠. 집에서는 와이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선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는 2.4기가 와이파이라야 합니다. 5.8기가 와이파이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자체는 사실 제가 요번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정확한 사용 방법, 라즈베리 파이 요거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거 관련 서적이나 관련 블로그 이런 걸로 좀 더 검색을 해보시고요. 저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빅소크와 어떻게 통신을 할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만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를 처음에 구매를 했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전원을 넣어도 전기만 들어오지 얘가 부팅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 적정한 OS를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OS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 OS 이미저를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www.raspberrypi.com/software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라즈베리 파이 OS라고 있죠.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신다면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맥을 사용하신다면 다운로드 포맥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지금 맥이라서 일단 설치를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사이에 요런 카드리 USB 카드 리더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요 SD 카드를 카드 리더에 놓고 요거를 USB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USB 단자에 연결을 했고요. 자, 방금 다운받은 파일을 설치를 합니다. 라즈베리 파일을 설치를 하고요. 전 이미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건데, 자, 설치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방금 설치한 라즈베리 파이 인스톨러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처음에 운영체제 선택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장소 선택에서 자기가 방금 꽂은 USB 메모리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쓰기를 누르면 현재 메모리 카드에 저장돼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제거가 됩니다. 됐고요. 이제 운영체제 버튼을 눌러서 제일 위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 OS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소 선택,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톱니바퀴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됐고. 자, SSH 사용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고 비밀번호 인증을 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파이 그대로 두시고 비밀번호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선 랜 설정 들어가셔서 자기의 무선 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랜 SSID를 넣고 그리고 비밀번호도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했죠. 됐고, 저장. 이제 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이제 요거는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SD 카드를 빼서, 라즈베리 파이에 SD 카드를 꽂아 넣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SD 카드를 집어넣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전원 연결하는 거는 라즈베리 파이 옆에 보시면은 여기 USB-C 단자 있습니다. 여기다가 USB-C 케이블을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불이 들어오고 좀 있으면은 요 불이 깜빡깜빡 할 건데요. 예, 녹색 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부팅이 되는 겁니다. 부팅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자,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SSH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SSH 연결을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맥 같은 경우는 좀 편리합니다. 터미널을 여시고, 터미널에서 SSH 넣고, ID가 파이였죠. 우리가 설치할 때 ID가 파이였기 때문에 파이하고, 그 다음에 IP 주소를 넣으면 되는데, IP 주소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자,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IP 타임 공유기를 사용을 한다면은 192.168.0.1로 치고 들어가면은 IP 타임 공유기 설정 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유기를 사용을 하시는 분은 공유기 매뉴얼을 따로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들어가서 관리 도구에 들어가셔서 고급 설정, 네트워크 관리, 내부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갑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의 설정이 제대로 되었다면은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라는 놈이 하나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라즈베리 파이가 없네요. 제가 와이파이 아이디나 비밀번호 둘 중에 하나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최초에 설치할 때 잘못 넣게 되거나 뭔가 잘못하게 되면은 여기에 라즈베리파이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무선 자동 할당에서 방금 튀어나왔네요. 제가 제대로 넣었었나 봅니다. 자, 부팅 시간이 이만큼 걸린 거죠. 자, 라즈베리파이라고 여기에 목록에 떴다면은 지금 무선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요 IP 주소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191.168.0.34. 만약에 자기가 무선으로 라즈베리파이가 안 뜬다면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시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유선 랜 포트도 있습니다. 유선 랜으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062에서 유선 랜 하나 빼오셔서 예, 랜선 하나 빼오셔서 062에서 유선으로 라즈베리파이에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유선으로 네,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결하니까 여기에 다시 또 유선 자동 할당해서 라즈베리파이가 하나 더 떴죠. 저는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33번, 34번.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33번으로 한번 유선 버전으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혹시 무선으로 지금 접속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유선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터미널에서 SSH 다시 써볼까요? SSH 띄우고 파이 골뱅이 아까 이쪽에 있는 요 IP 주소 192.168.0.33을 치고 엔터를 치면 자, 요런 식으로 뜰 때가 있습니다. 리모트 호스트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즈 체인지드. 이거 왜 뜨는 거냐면은 제가 라즈베리파이 아까 전에 설치하고 이 강좌를 찍기 위해서 지금 재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에 이미 저장돼 있었던 정보랑 지금 이제 바뀐 정보가 서로 안 맞는다고 에러가 뜨는 거예요. 요런 에러가 저와 똑같이 뜬다면은 요거는 초기화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요. SSH 키젠 R192.168.0.33 치면은 초기화가 됐고요. 자, 이제 다시 SSH 파이 골뱅이 192.168.0.33으로 접속을 합니다. 여기서 yes 쳐주시고 비밀번호 처음에 설치할 때 우리가 했었던 설정을 했었던 비밀번호죠. 설정했었던 비밀번호를 칩니다. 비밀번호 칠때 원래 여기에 글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치면은 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자, 파이 골뱅이 라즈베리 파이라고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면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유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맥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윈도우에서 연결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윈도우에서는 커맨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자, 윈도우의 시작 메뉴를 누릅니다. 자, 저 지금 맥이라서 시작 메뉴가 여기 있었는데 실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작 메뉴가 왼쪽 밑에 여기에 있겠죠. 자, 시작 메뉴에 들어가셔서 설정, 여기에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 들어가시면은 앱이라고 있어요. 앱에 들어가서 선택적 기능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자, 설치된 기능 항목 있죠. 설치된 기능이라는 항목에 Open SSH 클라이언트가 여기 항목에 나와 있으면은 SSH 클라이언트가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 없다면은 기능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SSH라고 쳤을 때 Open SSH 클라이언트라고 있을 거예요. 전 지금 서버만 있는데 여기에 클라이언트라고 있을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설치 버튼을 누르면은 Open SSH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났으면은 네, 설치를 하고 나서는 다시 시작 메뉴를 눌러서 커맨드가 있습니다. 시작 메뉴 눌러서 CMD 이렇게 치면은 자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냥 CMD라고 치면은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익숙한 도스창이 뜨죠. 여기에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SSH 띄우고 파이 골뱅이 192.168.0.33 치면은 또 에러가 뜨겠죠. 윈도우에 저장돼 있는 것도 지워주겠습니다. SSH 띄우고 SSH 키젠 R192.168.0.33 이렇게 하면은 자, 삭제가 됐고 다시 SSH 파이 골뱅이 192.168.0.33 치면은 yes 그리고 비밀번호 쳐주고 자 파이 골뱅이 라즈베리 파이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면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 겁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고, 맥에서는 아까 전에 터미널에서 그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은 유선으로 접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전에 제가 무선 접속이 안 되면은 유선 접속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유선 접속으로 한 상태에서 와이파이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프롬프트 상에서 sudo 띄우고 라즈파이 컨피그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스템 옵션, 제일 위에 있는 시스템 옵션에 들어가셔서 1번 와이어리스 랜 쪽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SSID, 자신의 SSID를 잘 쳐주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은 IP타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무선 설정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2.4기가 네트워크가 있죠. 2.4기가 기본 무선 네트워크. 여기에 있는 요 네트워크 이름, 요거를 쳐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네, 이렇게 치고, 오케이. 그리고 비밀번호는 요 암호를 보고 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네, 보고 암호를 쳐줍니다. 그리고 엔터 했죠? 하고 났으면은 이제 밑에 있는 피니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피니시를 하고 그리고 재부팅을 할게요. sudo reboot. 자, 이러면은 연결이 자동으로 끊깁니다. 자, 왜냐하면 재부팅을 했기 때문에 연결이 끊기는 거고, 다시 부팅이 되기까지 한 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고요. 자, 그 사이에 우리 방금 유선으로 지금 연결을 해놨었죠. 유선 랜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유선 랜은 빼겠습니다. USB는 아직 꼽혀있는 상태고 유선 랜만 뺀 겁니다. 이번에는 무선 와이파이 설정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자, 무선 와이파이가 떠야 됩니다. 아까 전에 네트워크 설정 이쪽에 들어가서 무선 자동 할당 이 부분으로 이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게 안 뜨셨던 분들도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이번에 제대로 와이파이 정보를 넣었으면은 요게 뜰 겁니다. 무선으로 할당된 라즈베리 파이라는 게 하나 떠야 돼요. IP 주소는 저는 33번, 34번인데 이건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떴으면은 저는 34번이니까 34번에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SSH 파이 골뱅이 192.168.0.33, 아, 34죠. 예, 와이파이 버전 0.34 치고 들어가면은 S 비밀번호 치라고 나오죠. 비밀번호 쳐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부터는 무선으로 요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이 된 겁니다. 이 USB 단자는 그냥 전원을 공급하는 거지, 이 USB를 이용해서 지금 이 라즈베리 파이와 통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USB고 그냥 저뭐 핸드폰 충전기 그런 어댑터에 연결하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와이파이로 라즈베리 파이와 컴퓨터가 통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UART 통신,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을 열어줘야 됩니다. sudo 라스파이 컴피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옵션 여기 들어가시면은 시리얼 포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에 로그인 쉘에다가 저 시리얼을 사용할 거냐, 여기에는 노를 해주시고요. 여기 예스 하시면 안 됩니다. 노를 하시고, 두 번째 물어보는 거, 시리얼 포트 하드웨어를 사용을 할 거냐, 여기에다가 예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 두 번째 예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뜹니다. 시리얼 로그인 쉘은 디세이블된 거고,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이너블된 거고, 오케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 피니시. 자, 지금 재부팅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노를 합니다. 다른 거 설정을 하나 더 하고 재부팅을 할게요. 이제 sudo. 자, sudo는 슈퍼 유저, 그러니까 최고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뭔가를 실행을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리눅스를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수도 나노는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나노 부트 vi를 쓰면 좋겠지만 제가 vi를 전혀 쓸줄 모르기 때문에 나노를 사용을 합니다. config.txt. 자, vi를 쓸줄 아시는 분들은 vi를 쓰시면 되죠. 자, config.txt 파일을 열어서 제일 밑으로 내려 봅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여기 enable UART는 1, 요 바로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dt overlay는 1,
예, disable-et 블루투스를 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은 키보드의 컨트롤과 S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X를 눌러서 종료를 합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재부팅을 해볼게요. sudo reboot 그러면은 재부팅이 되고 재부팅이 되는 동안에는 통신이 끊길 겁니다. 재부팅하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넉넉하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이 끊겼죠. 연결이 끊겼으면 다시 ssh 파이 골뱅이 192.168.0.34 엔터 1번호. 자, 다시 접속이 됐죠.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잘 오타 안 나게 잘 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밑에 내용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오타가 나지 않게끔 sudo apt 다시